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과 갑질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서름이 북받친 듯 증언에 나서는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쉽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. 예정보다 출산이 빨라져 쉬어야 할 처지임에도 건강권보다 민원 우려가 먼저였습니다. 그때 장학사님이 저희 여성분이셨거든요. 제가 여성 장학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몸 괜찮냐, 몸 잘 챙겨라는 말보다 학교나 부모들한테 민원 들어오지 않게 잘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급식실 가스 단자가 폭발해도 큰 소식 뿌리부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. 제 시간에는 급식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때 학교 관리자들은 다친 지 없냐 묻지 않고 밥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. 빨리 수습하고 밥을 해내라고 했습니다. 학교에서조차 비정규직에게는 건강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입니다. 아이들이 1,000명이 넘는 학교였는데 2시간짜리 대체인력을 쓴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무급병을 한 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동료들 때문에 바로 휴직을 했습니다. 유급병가가 남아있으니 유급병가를 쓰기 위해 진단서 제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때 동료들에게 전화가 빗발치더군요. 대타 고용 없이 일을 해야 한답니다. 동료들이 야 화도 나지만 일단 어쩌냐 우리 어쩌냐. 차별은 여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들이 있음에도 체육관 수업은 항상 정규직, 즉 체육전담교사랑 담임교사 위주로 편성됐습니다. 업무도 아닌 허드렛 일에 갑질은 여전합니다. 그날의 식사를 특별히 끓여낸 숙련을 쟁반에다 따로 차려서 시중병 자리에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.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가요? 다른 교직은 겸상을 할 수 없는 교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. 현재 경남의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는 전체 학교 근무자의 4분의 1인 1만 천여 명. 갑질 근절은 인권 경영이라고 말한 박종훈 교육감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지 주목됩니다.